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을 잇는 복선 전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와 강원 지역을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 새롭게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이번 복선 전철 사업은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역까지 이어지는 약 19.318km 길이의 노선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1조 1233억 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완공 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주요 정거장으로는 모란정거장, 삼동역, 그리고 경기 광주정거장이 있으며 기존 정거장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해 교통 편의가 극대화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 이 프로젝트는 왜 중요할까요? 현재 수도권의 철도 교통은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역의 경우 많은 열차가 집중되어 있어 교통 체증이 심한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도권 북부의 교통 집중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청량리와 망우 구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고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수서역과 연결되면서 교통 흐름이 분산될 것입니다. 또한 이 노선은 강릉선, 중부내륙선, 중앙선과 같은 주요 철도 노선들과의 연계를 통해 강원 지역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지역 간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도촌 사거리와 교통 개선 효과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도촌 사거리입니다. 최초 계획에 없던 도촌 사거리 경유 구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도촌 야탑역의 신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촌 사거리는 성남시 도촌동, 여수동, 야탑3동, 가련동 등 다양한 동네에 걸쳐 있는 교차로로 6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중요한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광주와 이천을 오가는 3번 국도와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죠. 만약 도촌 야탑역이 신설되면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혼잡한 도로 교통을 보완할 철도 노선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변경 구간 및 사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9와 309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209는 수자인 아파트 지하부를 통과하는 계획을 배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성남수질보건센터의 주요 시설을 우회하도록 노선을 조정했고 수도권광역 급행철도와의 접속을 고려해 선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09는 최소곡선 반경을 완화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였고 중단구선을 완화하여 구간 내 교통 혼잡을 줄였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간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청량리역에 집중되었던 철도 수요가 수서역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 북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수서와 경기도 광주를 잇는 복선 전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